지금 여기 5단어 문법은 우리가 보다시피 동명사하고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라고 그래. 자, 근데 다행히 이걸 다 우리가 이제 문법 할때 배웠던 내용이라 조금 덜 걱정이 되긴 한다. 일단 동명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동명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가 동사가 한 문장에 여러 개 모수지. 그래서 동사가 아닌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는. 명사로 바뀌는 역할. 근데 뭘 붙여, 동사 뒤에다가? 집중 안 하냐? ing를 붙여서 이게 동사가 명사가 된다는 말로 동명사가 되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뭐의 역할을 한다? 집중 안 하냐, 너, 씨. 내가 여기 뭐라 썼어? 동사가 명사가 된다고 말을 했죠? 에? 근데 갑자기 형용사가 왜 나오냐, 지금. 동사가 명사가 되는 역할이 동명사야. 이름을 잘 생각해봐. 국현이란 이름 불러놨는데 네가 네 이름 뭐냐 했더니 저 지연이요, 그러냐? 이름을 쓴, 여기다 올린 이유는 그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름을 쓴 거야. 에? 동명사라고 쓴 이유는 왜이 동사에 ing 붙인 게 뭘로 쓰기 때문에? 뭐의 역할을 쓰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이야. 그럼 이 동명사라는 게 이제 영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해석은 뭐뭐하는 것, 뭐뭐와 기라고 해석이 돼. 알겠니? 자, 그럼 내가 한 방에 갈게. 우리가 그 뒷면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있지? 그 다음 페이지야, 지금이? 그 뒤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전에 배웠던 이 투부정사라는 건 굳이 따지면 아까 동명사는 무슨 역할? 그렇지. 근데 투부정사는 역할이 하나가 아니지. 이 명사 역할도 하지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울 이 형용사 역할을 해. 세 번째는 부사 역할. 굉장히 다양하지.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뭘 배울 거라고? 바로 그 중에 형용사로 쓰이는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방금 했던 동명사는 해석이 어떻게 됐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해석은 뭐뭐 리을로 해석이 되고, 중요한 건이 끝이 아니지. 두 번째는 이 투부정사, 다시 말해서 형용사로 쓰이는 거 앞에 뭐가 꼭 붙어야 돼? 얘가 이렇게 꾸며주려면 형용사니까 뭘 꾸며주겠어? 그렇지. 이 앞에가 명사가 꼭 명사란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 이두 가지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거야. 아마 학교 시험에서 이제 굳이 어렵게 낸다면 이 여기에 쓰이는 투 부정사가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 명사일 땐 어떻게 해석했어? 그렇지. 아까 동명사랑 똑같아. 뭐뭐하는 것, 뭐뭐가 기로 해석이 되면 명사. 형용사 방금 말한 것처럼 뭐뭐 리을로 해석이 된다. 부사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거 빼고 나머지란 얘기 했었지. 자, 그럼 다시 동명사로 갈게. 자, 잘 따라오고 있지? 자, 동명사는 보다시피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뜻은 뭐뭐하는 것, 뭐뭐 기로 쓰이지. 그럼 문장에서 명사가 쓰이는 역할이 뭘까? 명사가 하는 역할은 제일 먼저 주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문장 전체에서. 두 번째는 동사 뒤에서 목적어로 역할을 할수 있고, 세 번째는 보어의 역할을 할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색깔을 표시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주어나 보어는 투부정사랑 똑같아. 쓰임이 투부정사의 명사 역할하고 똑같아. 자, 예를 들면 아래를 써볼게. 그녀의 직업은, 그럼 뭘까? 그녀의 직업이니까 her job. 중요한 거 뭐뭐 이다니까 is가 들어가겠지. 이 문장 전체 주어는 뭐냐? her job이 주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으니까 이게 동사죠. 그다음에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말로 이때는 teaching music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제? 자, 여기서 우리가 볼건이 ing가 해석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동명사제.
그렇지? 자, 그럼 이때 동명사가 하는 역할이 뭔가를 쭉 보면, 자, 음악을 가르친다는 게 결국은 뭐야? 그녀의 무엇과? 직업과 같죠? 그럼 이걸 뭐라 하냐? 주어랑 같은 거,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이때 쓰이는 이 to teach는요, 같은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냐? to teach music이라고 써도 똑같은 뜻이 돼요. 그게 말하는 주어나 보어로 사용되는 동명사는 to 명사 바꿔도 똑같아요. 그럼 이걸 굳이 우리 할 필요 있겠냐? 그냥 이때 쓰인 ing가 동명사인지 아닌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게 2번이 문제지, 2번이. 자, 왜? 내가 이제 목적어에다가 뭐 했었어? 이렇게 표시해놨지. 집중이 잘해라. 두 번째 문장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말로 너는 자, 마인드란 단어 기억납니까?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마, 피, 스, 인, 기,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얘는 동명사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 마는 뭐야? 피는? 스는? 스탑이야, 이놈아! 이는? 기는? 기법 뜻은? 유지는? 그래. 이 단어들이 영어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볼까요? 이 문장. 당신은 싫어하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to you mind입니다. mind는 싫어하다는 동사죠. 동사 뒤에 이렇게 쓰이는 게 뭐냐면 바로 목적어입니다. 이 자리가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인데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동명사가 필요하니까 뒤에는 turn이라는 단어를 뭘로? 동명사로 만든 turning이 되겠지. turning off TV, off the TV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지. 우리가 이 지금 이 책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거가 바로 이 2번의 내용이에요. 왜? to 부정사랑 서로 나눠지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동명사만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겠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학교에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이는 거 배웠나? 자, 그럼 일단 설명합시다. 자, 이렇게 주어, 아까 치면 여기를 보세요. 투부정사하고 같은 주어랑 보어 말고 목적어는 동명사만의 유일한 개인기라 그랬어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4번은. 우리가 전치사라고 영어에 쓰는 거 있어요. 대표적인 게뭐 있어? 뭐, 뭐 안에, in, 뭐, at, 그렇지, for, 뭐, about 등등. 이런 것도 다 전치사라 그래요. 그럼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쓸순 없어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그런데 이 자리에는 우리가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만 쓸 수가 있어요. 동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런 in이나 on이나 t에는 ing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여기 내용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단 간단한 설명하고 뒤로 넘어갈게. 자, 이제 뭐 예를 들면 요런 문장 볼까? 8번 잠깐 8번 봐보자. 8번. I won't watch movies on weekends는 어색한 부분이 뭘까? 워칭이 왜? 워칭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그거를? 동명사제. 동명사가 쓰려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면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원투를 들어본 적 있냐?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바뀌어야 돼? 투워치로 바뀌어야 돼. 설명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쓰인다는 걸 알아야겠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그렇게 바뀐다라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뭐냐, 마피스 아니 마피스
앞에 쓰인 비유지가 전치사 아니면 동명사 아니에요? 그러지. 그러면은... 아, 동명사를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는. 아까 기억나요? 우리가 주어로 쓸 때는 두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걱정이 민감한 부분 뭐냐면 일반 동사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되나 투부정사를 써야 되나 이걸 고민할 때 나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세요. 주어로 쓰이든 보어로 쓰이든 투부정사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똑같으면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다른 게 있지. 방금처럼 이러한 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야지. 어? 동명사는 이때 아니면 안 쓰이는 거나 아니고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일단 설명 먼저 하고 문제 풀이는 네가 따로 시간 내게. 자, 아까 말했던 이제는 앞에는 동명사고 여기는 투부정사인데 얘 둘은 굳이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왜? 앞에서 동명사는 그 성질이 뭐였다? 성질이요? 어. 뭐 명사, 형용사, 부사 막 이런 성질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명사의 성질이지. 근데 여기 쓰이는 투부정사는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것은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형용사의 역할로 쓰이는 투부정사를 보려고 그래요. 자, 처음에 거 봅시다. 자, it's time입니다. 그것은 뭐다? 시간이다 라는 우리가 시간은 뭡니까? 명사죠. 아니 이건 뭐 나랑 너랑 엇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뭐할 시간이다란 말로 돌아가다란 말은 영어로 뭡니까? Go back이죠. 자,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에는 is란 동사, go란 동사 두 개 못 쓰죠. 그런데 뭘 써야 됩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앞에다가 to를 붙이라 그럽니다. 왜요? 아까 돌아갈이라고 리얼로 해석이 됐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앞에 뭐야? time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 지금 to go back은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거 구별 잘해야겠죠? 이 형용사 쓰이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아까 뭐다? 일단 첫 번째로 해석은 뭐뭐? 리을로 해석이 되고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일단 이거 적으십시오. 자, 근데 이게 이것만 보면은 되게 쉬운데 이 형용사 용법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자 12번이 그 예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봅시다. 우리는 주어가 뭐야? 우리는이니까 위죠? 네. 필요하다. 주어 동사 여기 보다시피 주어 동사 나왔어. 이때 to by는 뭘까? to by 사야 할 해석을 위에 거 보지 말고 이거 해석을 해봐. 위. We need to buy. 우리는 필요한다. 어. 아직 뒤에 문장이 안 끝났잖아. 사는 것이 필요하다야. 근데 여기서 뭐야? 어떤 것이니까 something이 나오지. 그리고 먹을이란 말로 to eat가 나와요. 여기에 쓰이는 to eat는 네가 말한 형용사야. 먹을. 먹을이랑 뭘로 끝났어? 리을로 끝났지. 그리고 앞에는 something이라는 뭐가 있어? something은 우리가 한국말로 뜻이 뭐야? 약간 몰랐냐? 띵이 뭐냐, 띵. 생각하다 내가 또, 띵. 것이야. something은 어떤 것이라고. 에? 또 anything도 어떤 것이고, everything은. 그래, 제발, 또 약간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나 그런 소리 하지. 왜 그러냐, 응? 근데 이때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왜? 이 것이, 이게 것으로 해석되니까 명사로 생각을 해. 뭐를, to eat를. 여기서는 먹을, 이라고 이 to는 뭘로 쓰인다? 형용사로 쓰인다. 에? 알겠어요? 그럼 해석 다시 해보면 뭐야? 우리는 필요하다. 사는 것이 필요하다야. 에? 앞에 쓰이는 것은 명사로 쓰이는 to 부정사다. 에? 어떤 것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야. 먹을 어떤 것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 알아뵙겠어요. 영어에서 뭔 띵으로 끝나는 단어 있죠? 방금 말한 것처럼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그다음에 nothing 등등 있으면 일단 형용사는 뒤에 붙어요. 이러면은 차가운 어떤 거 하면 something, 차가운 어떤 거 something cold. 오케이? 그런 식으로 뒤에서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 붙으면 맨 마지막에 to 부정사를 써요. 맨 마지막에. 굳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굳이 붙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지. something. 예를 들면 내가 또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something called to 드링크라고 써야 된다고. something 있지?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에 to 부정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쓰이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거 말고 조금 어려운 거가 안 나오면 18번 같은 경우에 18번.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너한테 두 개를 예를 들어줬어요. 몇 번? 11번 기본, 12번 그리고 18번을 예를 드는데 왜냐면 이세 가지가 형용사의 가장 큰 핵이야. 똑같은데? 보자. 두 문장 합하는 거야. 그녀는 뜻이 뭐야? She wants to buy a big house. 큰 집을 사는 것을 원한다. She will live in the house. 그녀는 살 것이다. 그 집에서. 그러면 두 문장 합하니까 그녀는 사고 싶은데 큰 집을 원해. 그녀가 살큰 집이제.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 살 집이니까 뒤에가. 살다라는 live를 쓰니까 동사를 두개못 쓰지. 그래서 뭘 썼어? To live만 쓰면 틀리제. 왜 틀리냐? 이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왜냐면 여기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이거 주의. 시험에서는 그냥 to live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봐. 근데 앞에 명사가 뭐예요 방금? A big house죠. 큰집 안에서 살죠. 그지? 그러면 굳이 말하면 안에서 사니까 이때는 in을 써줘야 돼. 왜? 큰집 안에서 살 이렇게 했을 때 있지? 살큰 집.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뒤에 넣어야 될게몇개 있어요. 그걸 선생님 적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펜 하나죠? To write 뭘까? 편지 쓸 펜이잖아요. 펜은 어떻게 써요? 가지고 쓰죠. 자, with를 쓰는 거. 두 번째는 chair 의자인데 앉을 의자야. To sit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지, 위에 앉지. 또 하나 봅시다. paper 종이인데요. 또쓸 겁니다. write 종이 위에다 쓰니까 역시 on이 되죠. 이렇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잘 유의해서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틀려요. 자, 일단 여기까지.